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후에도 공연 예술계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면 공연 관람을 조심하는 분위기 때문에 공연 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구한 단기 일자리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공연을 앞둔 연습실에서 배우들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후 대면 공연을 모조리 취소한 이 극단은 올해 초 어렵게 공연을 재개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로 관객을 7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막상 공연을 열면 절반만 받으라는 지자체 지침이 내려오는 데다 대면 관람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탓에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최고 많이 왔을 때가 12번? 예, 그랬었네요. 두 명 놓고도 했었고 관객분들이 70%라도 오실 수 있게끔 했으면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공연 열기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다 보니 배우들은 생계 걱정이 앞섭니다. 생활 유지를 위해 단기 일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수입으로 잡혀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연극 쪽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되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연극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다른 직종으로 4대 보험에 가입했거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혹은 사학이나 공적연금 대상자일 경우 지급이 안 됩니다. 생계를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조차 4대 보험이 가입됐다면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발목을 잡는 겁니다. 실제 충북에선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예술인 1,615명 가운데 900명 넘는 인원이 이 같은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 공연 예술계가 소생할 수 있도록 관객 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예술인에 대한 생계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